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좀 연말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요새는 좀 연말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데 농구장은 좀 다르네요. 네. 농구장에 오셔가지고 연말 분위기를 좀 느끼셔야죠. 그렇죠. 네, 좀 네. 복잡한데 네, 네. 복잡한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. 가족끼리 와서 농구 경 하시고 또 돌아가시면서 좀 간단한 또 외식도 좀 하시고 네. 네, 그러면은 연말 분위기 나겠네요. 가족들 좋아하실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펼쳐지는 2016-2017 KCC 프로농구입니다. 월명체육관에서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그리고 1월 1일, 1월 3일 이렇게 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. 의미 있는 날 경기가 또 펼쳐지겠고요. 자, 군산의 팬들에게는 또 새로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군산의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셨네요. 많이 또 찾아주셨어요. 네.